그래서 혜민이는 2에 8. 그래서 뭐 어떤 내용? 지금까지 이제 책이 2레벨은 4개씩 한 묶음이라고 했어요. 4개씩 한 묶음. 한 가지를 이렇게 4개로 나눠서 한다 했어요. 먼저 단어가 나오고, 중요한 문장 나오고, 전체 문장 나오고, 정리 문장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고, 중요 문장, 전체 문장, 정리 문장에서 이제 정리 문장이었죠. 자, 그래서 뭐 그 야가 빠진 여우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여우가 졸리고 배가 고프다.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헝그리 어떻게 쓰죠? H-U-N-G-R-Y. 그렇죠. 자, 그래서 sleepy 무슨 뜻이에요? 졸린, hungry, 배고픈. 둘 다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여우, 졸린 여우, 어떤 여우, 배고픈 여우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가 된다 했죠. 자,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Sleepy and hungry. 어떻냐고 물으면 되죠. 그 여우가 어떻니? 자, 일단 혜민이가 늦게 왔으니까 선생님이 다른 친구들한테 알려준 거 앞으로 7번 반복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모든 문장을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타자 치면서 설명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자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표시할 때가 있어. 그걸 끊어읽기라고 하는데, 끊어읽기는 어떻게 하냐면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해보고 그 6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자르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6화 원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건 없습니까? 자, 문장에게 할 수 있는 뭐 질문은 6가지가 있는데, 그게 한국 우리말이든 영어든 똑같아. 6가지 질문은 뭐냐면, 이 6가지 질문으로 자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나요, 혹시? 들어본 적은 있죠? 자, 그럼 영어로 바꿔볼까요? 얘는 뭐? 이건 when입니다. 그쵸? 그럼 이건 뭐죠? where. 그렇죠, 이거 where죠. 이거는 who. who죠. 그 다음에 얘는 what이죠. what do you like? 뭐 좋아하니? 그 다음에 얘는 how do you go to school? 학교 어떻게 가? 그 다음에 얘는 why. why죠. why? why are you crying? 왜 울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어떤 시인데, 어떤 시 대답을 듣고 싶으면, 자, 날씨 묻는 거 뭐죠? 날씨 어떻니?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네. 그렇죠.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이랬죠. 오늘 같은 날씨에 뭐라고 대답해요? It is sunny 라고 하면 되죠. sunny 무슨 뜻일까? sunny weather 하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따뜻한. 맑은 날씨. 따뜻한 warm이고요. 맑은 날씨. 화창한 날씨. 됐습니까? 어떤 날씨? 맑은 날씨. 맑은 날씨. 그럼 이거 무슨 시예요, 이거? 어떤 시고? 됐습니까? 이 써니가 뭐에 대한 대답이냐면 이거 how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그 다음에 the weather는 안만 길어봤자 남자입니까? 날씨가 남자 아니죠? 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여자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여럿입니까? 아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어때? 그랬더니 화창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랑 서로 친구. Is it? 했더니 대답할 때는 it is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시 대답을 듣고 싶으면 how라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3학년 때 제일 먼저 영어 시간에 배운 표현이 뭐냐면 이걸 배웠어요. 그렇죠? How are you? 그렇죠? 안부 묻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How are you? 그랬는데 난 바빠.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그런데 I'm busy. 그런 데죠. 비지 뜻이 뭐예요? 바쁜. 또 이거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얘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고 how.
How 그 다음에 얘 지금 the fox는 수컷인 것 같죠? 엄만 길어봤자 he 했죠. 근데 he is는 묻지 않는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he is를 갖다 놓긴 갖다 놓는데 묻는 말로 바꿔서 갖다 놓는데 이렇게. 그렇죠. 그럼 원래대로 얘는 다시 뭐로 바꾸면 돼? 이게 여우가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우가 어떻습니까? 라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fox? 했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온 거죠.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은 원래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직 혜민이한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어. 이와 같이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다시가 들어있는 두 가지 문장으로 하다시가 들어있으면 비동사를 안 써요. 반대로 하다시가 없으면 비동사를 써야 문장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The fox is sleepy and hungry. 그 다음 표현은 뭐냐? 그는 구멍 속으로 떨어집니다 라는 표현은? He fell into a hole. Into a hole. 자, 이렇게 하면 틀려요. 어디가 틀렸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 다시 설명할게요. 자, fall의 뜻이 뭐예요? 떨어진. fall의 뜻이 떨어지다거든요. 그러면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는 무슨 시라고 하냐?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라고 해요. 자, 모든 하다시 속에는 모든 하다시 중에 두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고 더즈가 숨어 있는 두 가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모든 하다시 속에 왜 두 또는 더즈가 숨어 있냐면 얘들이 하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이런 문장. 아이쿠. 한번 읽어볼까요? I do my homework. 이거 무슨 뜻이죠? 나는 내 숙제를 하고. 그렇죠. 난 숙제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 영어 문장의 또 다른 특징은 뭐 나중에 또 설명해주지만 영어 문장은 항상 누가 다를 붙여놔. 누가 다를 항상 붙여. 우리는 뭐뭐 한다라는 말 끝에 하죠. 근데 영어는 항상 누가 다 누가 뭐 한다 해놓고 나머지 애들을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갖다 놔요. 이거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다는 한 덩어리로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 된 거예요. 어쨌든 이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또는 더즈가 숨어있는데 어떨 때 두가 숨어있느냐 어떨 때 두가 들어있느냐를 설명하는 것보다 어떨 때 더즈가 숨어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더 쉬워. 자, 더즈가 숨어있는 건 여기에 있는 얘가 히나 쉬나 이실 때 두가 아니고 더즈가 숨어 있는 거예요. 페미니가 3인칭 단수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걸 he, she, it이라고 하는 거예요. he, she. 그러니까 그녀가 숙제한다라는 얘기는 she do home, she do 그녀가 내 숙제 해주면 좋겠네. 그녀는 그녀의 숙제를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틀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도 똑같아. 자, 만약에 내가 구멍 속에 떨어지면 이렇게 하면 돼.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개가 떨어지자 he가 떨어지니까 이 속에는 fall이 앞에 있고 입체적으로 생각하세요. 뒤에 뭐가 숨어있는데 does가 숨어있는 거 두가 아니고 두가 숨어있으면 애가 길이가 짧기 때문에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어. 뒤로 삐져나오는 부분이 없단 말이야. 근데 does가 숨어있으니까 뒤에 있는 s가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 설명을 왜 하느냐.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구멍 속으로란 뜻이니까 구멍 속으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그렇죠. 이게 어디서도 되지만 어디로도 되고 하여튼 장소를 물어볼 때 쓰는 말이야. 어디에서도 되고 뭐 하여튼 장소를 물어볼 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선생님이 이럴 거야. 아,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그럼 이거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고 where를 일단 만들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해갖고 여기 가지고 오면 되는데 얘는 묻지 않는 말이야. 누가다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묻는 말 하고 만들고 싶으면 여기 숨어있던 뭐가 앞으로 나간다? does. does가 앞으로 빠져나갔어. 그러면
S 달려있는 거 앞으로 갔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제 없어지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는 어디로 떨어지니? 라고 묻는 말이 나오는 거야. 자, 문장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방금 봤던 이 문장은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었고, 이 문장은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인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어디로 떨어지니? Where does he fall? 그랬더니 그는 구멍 속으로 떨어진다? Falls into a hole. 그러니까 자, 이 부분 설명드렸어요. 왜 fall이 분명히 단어를 공부할 때 떨어지다는 fall이라고 배웠는데 얘는 도대체 왜 falls지? 자, 이런 거 가르쳐주면 가끔 학생들 중에서 이거하고 헷갈리는 친구들 있어. 자, 여기에 S를 붙인 이유하고 여기에 S를 붙인 이유는 전혀 달라. 왜냐하면 이 단어의 C와 이 단어의 C가 전혀 다른 C이기 때문이야. 얘는 하나 C였지. 자, 이거 책이란 뜻인 거 알죠? 책은 이름 C야. 알겠습니까? 어떤 것이란 말이야. 물건. 어떤 물건을 나타내는 말 끝에 S나 ES를 붙이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책들이란 뜻이죠, 이건. 똑같이 S를 붙이는 규칙인데 하다시에 S를 붙이는 건 he나 she나 it이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할 때 does가 삐져나온 거고요. 똑같이 생긴 S지만 이 S는 우리말로 하면 얘는 이런 뜻이에요. 똑같이 생긴 S지만 전혀 다른 이유로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falls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문장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대민이가 다음 문장이 이런 뜻이에요. 그는 나를 도와달라고 토끼와 호랑이에게 말한다 라는 문장인데요. 누가 다부터 하죠? 누가? he가 뭐한다? say. 그렇죠. 말하다 say죠. 그게 또 뭐예요? 또 for하고 똑같아. 하다시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되고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 he says.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help me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 틀린거. 자, 토끼와 호랑이에게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빈칸에 뭘 써야 될지 몰랐어. 누구누구에게 어디어디에게로 할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to죠. to. 됐습니까? 그래서 토끼와 호랑이에게 하고 싶으면 to the rabbit and the tiger.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에 이 녀석을 붙여줘야 돼요. 혜민이가 이 녀석에 대해서 다른 학원에선 전치사라고 배웠을 거야. 들어본 적 있나요? 못 들어봤습니까? 저는 앞제빗이라고 해요. 자, 얘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that is a school 이러면 되죠? 나 학교 간다 할 때는 I go school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I go to school 해야 되죠. 자, 얘는 이름 씨야 분명히. 그쵸? 어떤 것이죠. 이름 씨 앞에 이런 녀석을 붙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이건 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름 씨는 what이잖아. 무엇. 무엇 학교. 근데 얘를 붙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냐. 어디가 된 거야. 학교는 무엇인데 학교로는 어디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앞제비씨가 하는 일은 어떤 물건을, 물건이 아니고 언제 어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무엇이 아니고 언제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꿔주는 게 투와 같은 애들이 하는 일이야. 자, 앞제비씨 전치사 또 다른 건 이런 거 있어. 이거 무슨 뜻이, 아이고 이거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이거는 무엇이잖아. 그 책상이잖아. 무엇 그 책상. 근데 이걸 붙이니까 어디 책상 위에로 바뀌었죠. 앞제비씨라고 하는 애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디로 바꿔줘요. 설명이 좀 길죠.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만 참으면 돼. 나중에 혜민이가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혜민이가 이런 짓을 안 하면 설명은 줄어들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그러나 걔들은 바빠요. But they are busy. 그렇죠. 그러면 일단
버스는 없다 치고 내가 뭐 할 거냐 하면은 they are busy가 그들은 바쁘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o? Okay, busy가 뜻이 뭐예요? 바쁘지.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보입니까? 그쵸? 그래서 they are busy에서 bus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얘 뭐 만들어서 앞으로 집어던지고 how 하고 그 다음에 they are를 묻는 말 바꾼 they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들은 걔들 어때? 됐습니까? 걔, 걔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니? how are they? 어떤 상태다? they are busy. 됐습니까? 그리고 자 이 day는 뭐 대신 왔냐 하면 뭐 대신 왔을까요? 누가 바쁘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들 이거 대신 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토끼랑 호랑이가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못 도와줘요. 이 세상에 자 선생님이 day나 he나 she 같은 걸 보고 안만 길어봤다라고 할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 세상에 데이가 없었으면 안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라고 할 뻔했어. 하지만 안만 길어봤자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고맙게도 뭐라고 하면 돼 그냥? But they are busy.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고 길 가다가 데이 만나면 고맙다고 하세요. 그랬으면 하마트면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할 뻔했어. 뭐라고 할 뻔했다고?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할 뻔했다고. 뭐라고 할 뻔했다고? But the rabbit and the tiger are busy. 여럿이잖아. 그러니까 day로 바꿔 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자, 이 멍청하지 않고 사실은 친절한데 이 나쁜 놈이죠 여기가. 자, 그래서 이 문장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 Foolish deer. Deer. 방방 뛰는 거, 제이로 시작하는 거. 어, 아 아니구나. 어, 잠깐만 기다려줘. 예, 해미가 이렇게 말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통, 자 중학교 올라가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이거 딱 보면 탁 튀어나와야 돼. Down the hall 이런 식으로. 뭐라고? Down the hall. 알겠습니까? 그 구멍 속으로는 뭐였어? Into a hall.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또 틀렸어. 점프의 뜻이 뛰다라는 무슨 시야? 하다시죠? 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래도 사슴은 암컷인 것 같아. 암만 길어봤자 시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하다시에 두 들어있어, 더즈 들어있어. 두? 네, 더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The foolish deer jump가 아니라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입니다.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ole. 그러면 down the hole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이거 해봐. 여섯 개밖에 없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바뀌었어? 구멍 아래로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은데? Where? 이제 물어야 되니까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건데 순서를 바꿔줘야죠. 여기 들어있던 뭐가 앞으로 튀어나와?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멍청한 사슴이 어디로 뛰어드니? Where does the foolish deer jump? 했더니 The foolish deer jumps down the hall. 어, 구멍 아래로니까 어디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우 너무 귀찮다. 구멍 길어봤자 그쵸? 간단하게 물어볼까? 그쵸? 그녀는 어디로 뛰어드니? Where does she jump? 했더니 뭐래요 대답이? She
she jumps down the hole. 됐습니까? 오늘 중요한 거 되게 많이 가르쳐줬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통째로 어떤 의미를 보면 뭐 구멍 아래로 down the hole, 구멍 속으로 into a hole. 알겠습니까? 그 토끼와 사자에게, 아 호랑이에게 to the rabbit and the tiger. 이렇게 어떤 의미의 덩어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학생이 되기 전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해리! 오래 기다리셨습니다.